옛날 옛날 어느 이름 없는 마을에 아씨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아씨는 심성이 곱기로 아주 유명했지만 조금 통통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씨는 몸에 붙은 아기자기한 지방이들을 정말 귀여워했거든요. 특히 아씨는 허리골 지방이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흘러갈수록 지방이는 점점 더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아씨는 예쁜 꽃가옷을 입을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아뿔싸 지방이들이 너무 많아진 탓에 옷이 맞지 않았어요. 이? 아, 말도 안 돼! 이렇게 티룩티룩 통통해지다니! 아, 이런 배분 없는겨!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아씨는 한참이나 펑펑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동네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거 알아? 이번에 우리 마을에 새로운 의원이 왔는디 완전 명이래. 응? 명이? 왜? 뭐라는디? 아니 글쎄, 지방을 쏙 빼내서 완벽한 몸으로 만든다나 뭐라나. 아씨는 결심했죠. 이제 그만 지방이들을 떠나보내겠다고. 아씨! 아씨! 그만 형! 너희가 없어야 내가 행복해져야. 아씨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지방이는 아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구먼. 저 인자 지방이들이랑 헤어지게 되나요? 네, 마지막 인사는 하셨나요? 야, 지방이들아, 사실 너희와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 계속 함께하고 싶어. 너희 없는 내일은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여. 아씨, 괜찮아요. 이제 우리 이별해요. 아씨가 날씬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요. 그동안 행복했던 기억 하나면 돼요. 지방아, 아, 안 되겠어요, 의원님. 우리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명희는 그 장면에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방법은 어떨까?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지방이들의 예쁜 모습을 보고 감탄한 명희는 허리 지방이들을 골반으로 옮겨주었죠. 어메, 지방아, 꿈만 같아. 너와 함께 있는데도 이토록이나 아름다운 자태가 나온다니. 이게 꿈이여, 생시여. 아이씨, 저도 정말 꿈만 같아요. 행복해요. 우리 인자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요. 이야, 저 완벽한 곡사. 곡 언덕 같기도 하고 물결처럼 일렁이는 것 같기도 하구나. 아씨의 완벽한 곡선은 금세 유명해졌고 그 마을은 명희를 찾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훗날 사람들은 이 마을을 언덕처럼 봉긋하고 물결처럼 일렁이는 마을, 즉 허파골이라고 하였답니다.